전자동 세탁기 급수환될 시 조치 방법. 전자동 세탁기 급수 안됨. 세탁물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시고 동작 버튼을 누르면 무게 감지 후 급수가 이루어집니다. 무게 감지는 수초에서 최대 2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게 감지 시 세탁조 세탁판이 회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조작 패널에 4C, 4E가 나타나면 급수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급수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도에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를 잠그고 결합된 케플러의 분리장치를 아래로 당겨 분리합니다. 이후 다시 수도를 열어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수도에 문제가 없다면 수도를 다시 잠그고 케플러를 결합합니다. 세탁기 조작 패널에서 동작 버튼을 눌러 급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급수 호스를 확인하세요. 급수 호스에 문제가 있어 급수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급수 호스를 확인하세요. 급수 호스가 꺾인 경우 세탁기 안으로 급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수 호스가 꺾여 있다면 올바르게 펴 급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급수 걸음망을 확인하세요. 급수 걸음망에 이물질이 생겨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수 걸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를 잠궈주세요. 세탁기 뒤에 설치된 급수 호스의 분리장치를 돌려 세탁기와 분리해주세요. 급수부 안에 급수 걸음망이 있습니다. 급수 걸음망을 분리하실 때는 젓가락이나 송곳을 이용하여 홈에 걸어 분리하시면 편리합니다. 급수 걸음망을 물과 함께 청소소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깨끗해진 급수 걸음망을 급수부에 다시 결합해주세요. 이후 급수 호스를 설치해주세요. 급수 호스 설치 후 수도를 열어주세요. 조작 패널의 동작 버튼을 눌러 급수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